Times. 네, ES-335에 기반을 둔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올빼미를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빼미 얘기를 왜 했냐? 저희가 바로 여기 보자마자 올빼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려져 있어요. 아, 저는 지금 심지어 처음에 이거 보고 올빼미라고 하나?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쵸, 뒤에 제대로 정말... 제대로 올빼미가 있죠. 저 이런 시그니처 처음 봤습니다. 네, 약간 그 이것도 올빼미 형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 어떻게 한 방에 올빼미라 하셨지를 저 이렇게 들여봤다가 그러니까, 뒤에 봤더니 바로 올빼미 이걸 보고 헷갈렸는데 그렇죠. 약간 뭐 어떤 커스텀샵의 네, 그런 네. 형상도 근데 조금 뒤에 느껴지고. 봤더니 올빼미가 네. 이렇게 날라가고 그리고 있어요. 케이스에도 올빼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 모닝 재킷이라는 이제 밴드의 기타리스트 짐 제임스의 오늘 시그니처 335인데요. 여러분들 올빼미랑 부엉이 구분하시는 방법 아시나요? 올빼미는 동그라미 진짜. 아 얼굴이 동그랗고 부엉이는 비읍자 비읍자로 생겼죠. 귀가 아, 있어요. 귀가 또. 그래서 올빼미의 이응 네. 그리고 부엉이의 비읍, 비읍 이렇게 해갖고 기억을 하시면 얼굴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제? 네 찾았습니다. 네. 네. 오디오 빌까봐. 마이몬 잘했어요. 네. 고, 콘서트 할 때 이제 그 메인 참... 아티스트가 네, 뭐... 잠깐 튜닝하고 넘어가고 있을 때 오디오 채우는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기가 막히게 튜닝하는 걸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아, 자 지금 아티스트가 1번 줄을 튜닝하고 계십니다. 오야 집중시키지 말라고 맡겼는데 더 집중시켜. 아 어차피 나보러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더 보라고. 아 좋더라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설명해 주는 거지. 잘 막히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리고 지금 이번 줄 튜닝에 들어갔습니다. 중계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98년도에 켄터키 루이빌에서 결성된 미국의 록밴드예요. 지금 저희가 아는 짐 제임스가 보컬리스트이자 기타리스트이자 메인 싱어, 메인 송라이터로 굉장히 이제 밴드 지분이 높으신 네,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베이시스트 톰 블랭켄십, 드러머 패트릭 할러한, 기타리스트 칼 브로멜, 키보디스트 보 코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록과 컨트리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종종 실험적이고 사이키델릭하고 약간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약간 가끔은 아트록 같은 느낌이잖아요. 캐멀스러운 예, 그런 네, 아트록 같은 느낌도 있고 사이키델릭하고 얼터너티브한 느낌도 있고요. 네. 굉장히 느낌이 독특한 그런 좋은 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네. 있는 밴드입니다. 98년도에 이제 결성을 해서 99년도에 처음으로 앨범을 발매를 한 게 더 테네시 파이어라는 앨범인데요. 이게 파이어. 유럽에서 먼저 성공을 거두고 그다음에 At Dawn이라는 2001년도에 발매된 앨범으로 새벽 모닝 네.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빼미인가 네. 올빼미인가 봐. 밤을, 밤에 잠을 전혀 안 자나. 그리고 아침에 그래서. 잠바 입고 나가는 거. 잠바. 내 아침 잠바. 그래서 모닝 잠바. 오케이.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다시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메이저 레이블로 계약을 막 옮겨가면서 이제 활동이 확 뭔가 좀 메이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꾸준히 앨범을 내요. 그리고 지금 2020년까지 앨범을 발매를 하셨으니까 국적이 어디예요? 미국. 미국. 아 네. 미국. 아 네. 미국. 아까 죄송해요. 얘기했었죠. 켄터키 루이빌에서 결성된 켄터키 미국 밴드입니다. 치킨 이거, 그 켄터키죠. 그죠? 네네. 자 그래서 그 밴드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짐 제임스의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그 지금 이제 마이모닝 재킷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 중에 라이브 영상이 아닌 영상은 조회수 102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 모닝 재킷의 빅 디시전스라는 곡인데 딱 들어보시면 정말 독특하고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잠깐 겁니다. 우리 이야기했지만 깁스는 참 유스한테 투자를 하네요. 그죠? 이미 검증돼 있는 사람. 네, 그렇죠. 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특히나 뭐 푸파이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기타 치고. 네네. 이분도 노래하면서 기타 치고. 그렇죠. 판 많이 팔고. 이제 콘테 감독 같다. 아, 그렇다. 루스 싫어하는. 루스 별로 안 좋아하고 중견한테만. 여기 저 그 올빼미가 그 뭐 지혜의 상징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분이 트윈픽스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알아봤더니 네. 그 트윈픽스에서 큰 역할을 올빼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 네, 트윈픽스가 그 예전에 이제 그 굉장히 컬트적인 네. 컬트한 네. 드라마인데 책도 있었고 드라마도 네. 있었고. 근데 트윈픽스 책에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어둠을 들여다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네, 했대요. 올빼미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모두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짐 제임스가 그 말을 듣고 어둠을 들여다봐야지 실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고 대처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그런 올빼미의 어둠을 보는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색상도 이렇고
그렇죠. 올빼미 잠 안 자고 어둠을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올빼미가 또 자연을 상기시켜 준다고. 그래서 기술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바깥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소통하기 위해 그런 게 올빼미의 또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 재킷을 입고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아침에.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모닝 재킷이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거 아침에 들고 이제 산 속에 들고 나가면 잃어버려요. 이거 보호색에서 못 찾아. 못 찾아. 아, 못 찾는다. 꽉 쥐고 다녀야 돼요. 뭐 물이라도 한 잔 먹고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톤치드 잠깐 맞다가 삼삼오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분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은총 씨가 유사이한테 투자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된 다음에 만들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깁슨의 시그니처가 있다는 것은 저한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13살의 내 자신에게 내가 깁슨 시그니처 기타를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13살 때 자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믿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유스한테는 안 주니까 믿을 수 없지.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철학도 있고 무슨 생각의 깊이도 참 깊은데 밴드 이름 되게 허접하네요. 아니 뭐, 아니 또 뭐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참 혹시 뭐, 마이 모닝 재킷에 담긴 어떤 함이라든가 뭐 시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짐 제이스 시그니처 깁슨 USA ES-335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6만 3천 원이고요. 최근에 썼던 이제 그 335들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은 스쿼드로 돌렸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점수를 잘 받았었는데 335들은 2021년 9월에 썼던 335 사틴 모델 이건 ES 컬렉션이었고요. 이게 339만 원이었는데 80.67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골채미, 은총 씨는 영국 상남자, 저는 평균값보다 조금 담백한. 그리고 이게 작년에 그 탑 한 줄 평이었죠.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나왔던 오리지널 컬렉션의 ES 335 이게 389만 원인데 점수가 83점 아주 높게 나왔죠. 선생님 365일 중 335일 기타 치고 싶다. 은총 씨는 꿈의 기타 꿈 그 자체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ES 335 피겨드가 48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81.67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Red Rocks Ain't No Sunshine 평균이 좀 올랐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계속 80점대 초반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커샵 690 48,0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ES-335 리이슈였었는데 요게 80.67. 선생님은 80점? 증기기관차. 저는 5959 잘한다. 저는 약간 불편하고 훨씬 낭만적이다. 그 다음에 61-335가 있었는데 이건 617만원짜리 이것도 역시 81.33. 점수가 다 대부분 이쪽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은 초보자용 335 617만원짜리는 초보자용이라고 근데 있어요. 근데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네 고조할배뻘이다 은총씨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는 힘을 숨긴 할아버지 힘순할. 그리고 642S335가 있었는데 이건 6948,000원 이것도 네. 82.33 대부분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면은 커스텀샵 335급들은 전부 다 사운드가 30점대 중반에 포진했습니다. 33에서 36 사이 네. 네, 거의 이 정도 있고요. 선생님은 6435에다가 좌총 우삼 왼쪽에 은총이 있고 오른쪽에 335 있으니 이건 미쳤다 이렇게 주셨고요. 네. 은총 씨는 335 커스텀 좀 64가 최고 이렇게 주셨고요. 85점을 주셨어요. 은총 씨는 우리 다음 시간이 저는 드라이징. 네. 다음 시간이 64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만나는군요. 또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보면은 기본 커샵이 아닌 335들이 한 30점대 초반, 31에서 34 사이에 있고요. 네. 커샵으로 가면 33에서 36 사이에 포진해 있는 아주 높은 사운드 점수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짐 제임스 올빼미 모델은 과연 얼마나 네. 많이 받아갈지 33 올빼미 네.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456만 3천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5.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2에 조감 보면은 50까지 보입니다. 12프렛 뒤뚤레는 75mm고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매폼에 네, 축구판에 탑도 동일하고요. 네. 어떻게 네. 올빼미 색으로 칠했을까? 그렇죠. 색깔을 네. 아주 어두컴컴하게 네. 멋있게 잘 칠했습니다. 센터 블럭은 메이플 사용하고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네, 헤드머신은 클러슨 와플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어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그라프텍의 43.053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즈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의 22 미디엄 점퍼 프렛, 픽업은 칼리브레이티드 T타입 리듬 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럼 캐퍼시터의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네, ABR1 튜너매틱 브릿지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에 연결했고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센터 좋죠 뭐 야, 좋죠. 어우 참 좋다. 참 뭐랄까 되게 포근하다고 네. 해야 될까 네. 되게 그 약간 꿈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한겨울에 따뜻하게 데펴놓은 방 안에 그 촛불 켜놓은 네. 겨울밤 같은 느낌. 그죠. 그게 아, 잠 못 자고 이제 못 자 결국에는 못 자갖고 아침에 잠만 입고 나가야 돼. 올빼미 보다가 이제 비몽사몽한 거라 그쵸. 네. 약간 그 꿈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마샬로 복습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꿈결 같은 비몽사몽. 네. 네. 마샬이 붙으니까 살짝 살짝 지글지글해지는 소리 같은 소리 좋네요. 유품이네요. 난 이런 지글지글한 소리 너무 좋아해. 나이 들면서 335 소리가 점점 좋아져.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다음에 말해줄게. 다음에 말해줄게. 저 의심을 못 차리겠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진짜 아 이분이 그 깁슨한테 주문을 잘했네. 기가 막히게. 그리고 뭐 이런 색깔이 당연히 모델이 있겠지만 네. 근데 진짜 이거 색깔도 너무 잘 뽑았고 네. 맞아요. 이 올빼미가 있는 게 이게 정말 뭔가 기타 특별해 보입니다. 감성이 네. 확실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뭔가 형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생님 그 왜 그 유럽집 가면 이 뭐지 벽난로 그, 벽난로 있는데 왠지 그 옆에 그런 감성 딱 그 감성이야. 그죠. 아. 그 밑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카페트랑 막 담요 같은 거 좀 널브러져 있고 맞아요. 오늘은 뭐 아, 좋은데 와, 좋네요. 아 이 감성 좋네.
좋은데. 진짜 와, 그냥 연주 감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상한 지 뭐, 오래됐는데나. 좋다. 마샬 게인. 네, 선생님. 저요? 그렇죠. 예, 네, 마샬 게인입니다. 저는 아, 좋아요. 저는 이 아티스트 누군지 몰라도 네. 이게 뭐 보통 시그니처 모델은 이제 기타 구매할 때 약간 뭐 너무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좀 배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아티스트 모델들 중에 괜찮은 모델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때 라리 바실리오도 그랬고 오늘 짐 제임스도 그렇고 그 원래는 팬이 아닌 이상 예, 예, 예. 실제로 연주자들이 시그니처 모델을 자기가 쓰려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쓰려고 살만한 시그니처 모델들이 요새 자꾸 보이는데 짐 제임스도 그 중에 너무 좋네요. 하나로 기억이 될 것 그 같습니다. 누구죠? 코리 웡. 예, 누르면 네, 아, 코리 웡. 네네네. 코리 웡으로 가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 무조건 뭘 하든 간에 리듬. 저 어렸을 때 수건이 그렇죠. 이걸 안 해도 되죠? 이거 안 해도 타. 사람이 이렇게 구차해지는 그런 걸 방지하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좋은 시그니처를 많이 했었는데 아, 오늘 하는 이 짐 제임스 모델도 그렇게 기억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뭐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좋은 곡 들려주시겠죠? 뭐, 네, 뭐, 그렇죠. 일단 들으시죠. 네, 그냥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은총 씨 멋진 좋네요, 아주. 네, 아주 좋네요. 은총 씨 멋진 연주로 짐 네. 제임스 쭉 반주 묻혀서 사운드까지 체크를 해 봤고요.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노래하는 올빼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빼미가 네. 목청이 너무 좋아.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맹금류 사운드. 맹금류 사운드. 사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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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뭔가 올빼미이긴 하지만 뭔가 그 사납고 그런 느낌의 사운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꿈결 같은 겨울밤이 네. 생각나는 그런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꿈결 같은 겨울밤. 네. 어우 참 기타 좋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79점 나왔고요. 예.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82점 나왔습니다. 은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9, 네, 85점 나왔고요. 네, 평균 점수는 82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ES들과 마찬가지로 80점대 또 초반에 아주 그렇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335들의 평가가 다 대부분 좋아요. 엄청 좋고 은총 씨가 좀 이렇게 또 점수를 팍팍 주시는 편이라 그렇죠. 제가 한 번씩 들어와서 또 이렇게 네. 좀 시원하게 해줘야 그렇죠? 돼요. 86, 87 막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디자인에다가 19점을 확 시원하게 주시면서 예쁘긴 예뻐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이모닝 재킷의 짐 제임스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